여러분, 이 고전 시가가 제가 볼 때는 국어에서 가장 쉬운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전 시가는 그 수많은 고어들과 어렵다고 느껴지는 내용들을 일일이 빽빽하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써가면서 암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를 고전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고어의 의미, 이 의미를 반드시 해석하고 암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것도 한번 보세요. 수능에서 이 특정한 고어에 대한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전 시가를 뭐 공부하더라도 또는 수능을 공부하더라도 이 고전이라는 것을 쓰는 원리를 알면,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원리를 스스로 익히면 고전 시가가 제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에서 고전하지 않으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하는 방법을, 해석법을 익히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고전 시가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 해석하는 방법 보세요. 우리 현대시하고 똑같습니다. 고전 시가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고전 시가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힌트나 해석의 기준을 비문학 지문이든 우리 보기든 꼭 주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없는 상태에서 고전 시가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 고전 시가의 핵심이 뭔지 그 기준을 잡은 다음에 요걸 가지고 고전 시가 자체를 해석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체가 고전 시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럼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필수 200작품, 300작품 내용을 암기시키고 있는 거죠. 자, 암기 자신 있는 친구들은 암기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풀어준 자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선택지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런 핵심적인 기준에서 스스로 이게 객관적 범주에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고전시가 아주 쉽게 해석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올해 수능 문제 아주 쉽게 풀고 해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전 시가를 이제 스스로 해석한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고전 시가를 스스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해석법. 고전 시가는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큰 틀에서. 이게 95%야. 첫 번째는 우리 귀향, 임금과 이별이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연, 이 뭐야, 세속이, 당연히 현실이 싫어서 자연 속으로 갔어요. 이게 자연 속에서의 무욕적 삶.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세속에 있는 이 현실이 또 마이너스야. 이 세속에 있는 현실이 특히 뭐냐면 우리가 탐관오리라든가 간신배 같은 인물들이 넘치는 이 마이너스 세상을 비판하는 이게 큰 틀이에요. 요 귀향은 임금과 이별했기 때문에 귀향지에서의 고통에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연군 지정 이게 고전 시가에서 9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온 시 속에서는 뭐야? 요거 세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더불어 귀양. 누구냐면 요번에 이 귀양은 화자가 아니고 우리 세자가.
그래서 세자와의 귀향은 이별, 이거 이별로 보면 되거든요. 귀향은 이별이니까 그러니까 이별 내용과 이 내용이 합쳐진 내용이 나왔어요. 큰 틀에선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전시가에서는 계속 이런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전시가를 자 95%는 이게 나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보기에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나 또는 비문학에서 대부분이 셋 중에 하나예요. 기준을 잡은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시적 화자는 군맨이라는 거예요. 화자는 군맨이라는 뜻은 이 시적 화자, 화자 또는 이 작가는 좋은 사람이라서 이 작가가 지향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것은 플러스의 내용이 있고 지향, 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마이너스 내용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랑 더불어서 특정한 시어를 물어봤다. 고어가 들어가 있는 특정한 시어의 의미를 물어봤을 때 이 특정한 시어의 앞뒤 단어를 통해서 앞뒤 단어나 시행을 통해서 그 특정 시어가 이렇게 좋은 내용인지 마이너스 내용인지만 구분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요거를 같이 결합시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논리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먼저 이게 1단계. 여기서 기준을 잡아라.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적용하라. 이런 겁니다. 봤더니, 지금 보기 봤더니 귀향이네요. 귀향. 근데 봤더니 뭐 이런 단어가 있네요. 고, 기어. 뭐뭐하, 고, 싶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뭐뭐하고 싶다니까 화자가 군맨이니까 화자가 하고 싶은 것. 근데 보기에서의 기준은 귀향 왔네요. 그럼 화자가 귀향 상태에서 뭐뭐하고 싶은 것의 1순위는 임금과 만나가 임금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거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임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반대로 봤더니 화자가 보기를 봤더니 자연 속에 왔네요. 자연 속에 와 있는데 봤더니 나는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버리려는다. 버리다고 돼 있네요. 그럼 앞뒤 단어 봤더니 화자가 버리는 건 화자가 군맨이 버리는 건 자연 속에 왔으니까 안 화자가 버리는 건 나쁜 거겠죠. 마이너스겠죠. 그럼 이게 무슨 단어인지 사전적 의미 몰라도 자연에 와서 무욕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새 속에 대한 욕망, 부귀영화라고 딱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사전적 의미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이 어떤 고전 시험도 요 자체의 사전적인 뜻풀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 고전시가에서 진짜 어려운 단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은 밑에 주석을 써서 뜻풀이 해주죠. 만약에 뭐 아까처럼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 기억하고 이게 뜻풀이 미리 해줬죠. 밑에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고전시가를 혼자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접근하면 고전이 제일 쉽고 단순하죠. 왜? 고전시가는 큰 틀에서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역대 수능에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수능도 하루아침에 10년치 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전시가 암기하고 그 내용을 빽빽히 받아 적는 공부가 여러분 고전을 고전하게 하고 그럼 인생 고전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점수 나올 수 없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올해 수능 문제 빠른 속도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빨리 풀고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번에 이제 고전시가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정환의 비가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에서는 이제 수필이 나왔고요. 그래서 고전시가랑 수필이 결합됐습니다. 그 수필 안에 고전시가가 또 있고요. 결국 고전시가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 고전시가가 비가가 가였단 말이에요.
천천히 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출제되는지부터 보세요. 그럼 여기에 봤더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르야한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그러면 바탕 보기 바탕이니까 뭡니까 이거 가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또 이건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은 보기가 되는 거죠. 그럼 보기에서 정확히 내용을 찾고 그 다음에 가라는 고전시가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기의 범위 이것이 범위가 되고 뭐 이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때는 오로지 이 기준에서만 바라보고 정답의 후보도 일단은 이게 해석이 거의 안 되더라도 이것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다른 거 이거와 일치하지 않는 것부터 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인병 양난 이후에 임진왜란 병자란 양난 이후에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에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이너스 현실을 다루는 거죠. 자, 우리 문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공통점이 바로 화자가 처한 현실을 뭐로 하고 있다? 제가 하나 이거 살짝 깜빡했네요. 현대시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화자가 마이너스 현실을 토대로 기준점으로 시작한다 이겁니다. 아까 다시 본다면 마이너스 현실이라는 건 귀양 간 것도 화자한테 마이너스죠. 두 번째, 세속이 지금 부귀영화로 넘쳐서 이게 넘치니까 이게 세속이죠. 세속이 마이너스니까 이걸 버리고 자연으로 간 것이고. 세 번째, 이놈의 세속이 또 뭡니까? 탕간오리 간신배가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가의 기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뭐? 마이너스 현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시도 어쨌든 전쟁 후에 혼란한 마이너스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자, 병자호란 직후 요번에 이제 인병양난 중에 병자호란 직후에 지어진 비가에도 나오네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1. 아 그럼 이 비가라는 가시에는 이게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알려주는 거예요. 아, 여기 봤더니 이 보기를 통해서 이 가시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1. 잡혀간 세자. 어디에? 병자호란이니까. 청나라에 잡혀갔네요. 청나라에 잡혀가다. 그러면 우리 체인호 원리상 이거는 세자와 화자와의 이 별이 속하는 거예요. 아까 귀양 이 별. 세자가 귀양 간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금을 향한 충 정. 두 번째. 그러면 임금을 향한 충정이라는 건 임금과 화자가 또 역시 뭐 한 거야? 임금과 화자가 또 뭐 한 거지? 이별한 거죠. 이별의 상태에서 임금에 대한 충, 그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란 후의 상황. 이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안 좋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은 전쟁 후의 혼란한 현실. 전쟁 후의 마이너스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요 세 가지 속에서만 무조건 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잘 보세요. 이게 기준이니까 어차피 이 내용이 이 시에 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제 1수에 어느덧 다녀온 거와 자, 잘 보세요. 단어. 이 일수에 이 말이 있대. 어느덧 다녀왔는 고. 제 사수에 니라서 모셔오리 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 여기 그대로 있죠? 잡혀간 세자를 그려하는 마음. 근데 이게 이 단어가 그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어느덧 다녀왔는 고. 그럼 나는 어디를 다녀와야 되는 거야? 또 봤더니 누가 모셔오리? 누굴 모셔와야 돼? 지금 뭐야? 봤더니 논리상 잡혀갔으니까 화자는
얘한테 갔다가 와야 되고 얘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는 대상은 세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딜 다녀와? 다녀온다면 논리범위, 논리로서 그런 말이야. 이때 범위는 무조건 세자와 임금 관계야. 그럼 내가 갔다 와야 될 곳은 잡혔으니까 데려와야 되는 것은 세자.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2번,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씨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려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의 애석함. 자, 이 님이라는 걸 아직 몰라. 이 님은 세자도 될수 있고, 뭐, 임금도 될수 있는 거죠. 어쨌든, 둘다 씨름은 맞겠죠. 자, 임금이라면 세자가 잡혀갔으니까 가슴 아파야 되는 거고, 세자라면 조국을 떠나 있으니까 슬퍼야 되는 것이고. 자, 대해서 제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 슬픔이죠. 당연하죠. 왜 애석함일까요? 앞에는 몰라도 돼. 조구리건 몰라도 되지만. 왜? 지금 상황이 세자가 잡혀갔고 임금과 떨어져서 임금이 걱정, 나라 걱정하고 있고 전쟁으로 혼란스러운데, 화자는 다시, 중요한 게 화자는 군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화자는 군맨인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기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자는 대부분이 군맨만 적용해도 화자의 정서는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잘 몰라. 근데 자, 이거 해볼게요.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 그러면 이때 조구리와 같은 인물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뭔지 몰라도 조구리가 없으니까 슬픈 거잖아요. 그러면 조구리가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구리라는 인물은 플러스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논리상으로 봤을 때 조구리는 어떤 인물일까요? 세자를 구해올 수 있는 인물이거나 지금의 뭐 병자호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충신 같은 인물이겠죠. 우리가 조구리가 누군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논리상. 이렇게 됐어요? 그럼 3번 보세요.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있음에도, 우리 조정이라는 것은 임금들이 있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죠. 나라에 많은 무신들, 장군들이 남아있음에도 신고한 화친을 맺은 결과로. 지금 신고한 화친은 모르겠어요. 그럼 논리상 보기를 생각해. 화친을 맺다 정도는 알잖아. 누구랑 맺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하고 맺은 거잖아. 그럼 신고는 뭐 매월신 고통스러울 고야. 근데 이거 몰라도 그냥 엑스레이 해봐. 신고한 화친 보기 생각해. 보기, 보기에서 계속 뭐야, 지금 누군가를 병자호란이기 때문에 청나라와 맺었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럼 맺은 결과로 칠수에서 세자가 이역풍상을 겪는다? 그럼 뭔지 몰라도 세자가 겪고 있는 이역풍상 뜻풀이할 필요가 없지. 세자를 지금 고통 속에 있어? 즐거움 속에 있어? 그럼 이건 고통이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세자가 지금 청나라에 잡혀가 있잖아. 그럼 이역풍상을 한자로 해석하면 몰라도 돼. 다를 이 지역, 역, 다른 지역에서 바람풍 서리상, 바람과 서리를 맞고 있다. 이 청나라의 볼모로 가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논리가 맞잖아. 누구랑 우리 화친을 맺었어? 병자호랑 청나라랑 화친을 맺은 결과로 세자가 잡혀갔잖아. 그러니까 거기 이역풍상에서 겪고 있다. 맞네, 그러면. 그럼 여기는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야? 그럼 무신들을 까는 거지. 아무리 무신들이 많아도 뭐이 세자를 구할 수 없다는 거지. 아무리 무신이 많아도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진 거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지. 나중에 확인해 볼 거야, 해석해 볼 거야. 자, 칠수에서 근심에 쌓여있는 구중의 임금. 됐네. 아, 그러면 실음, 임금, 근심 같은 거니까, 임금 당연히 걱정하겠지. 왜 걱정해? 여기 와봐. 임금이 뭘 걱정하냐면, 지금 당연히 아들이 지금 잡혀갔는데 세자 걱정할 것이고. 그럼 걱정해야지.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화자가 떠올린다는 건 구중이라는 것은 임금이 있는 궁궐이란 말이야. 그럼 화자가 지금 임금을 떠올린다는 말은 임금 곁에 없어. 이별이야. 근데 뭐라고 되냐면, 구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단 말은, 보통 고전에서 서울남 이런 걸 알아둔대지. 보통 서울남이면 임금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왜? 왜 애태워? 내가 임금 곁으로 가서 임금의 시름을 덜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서울로 가지 못하는 지방으로 귀향 정도 와 있나 보지? 그래서 못 가서 슬퍼하는 거니까 이건 뭐야?
임금에 대한 충이지. 야, 내가 임금 곁에서 임금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지. 복에 있는 내용으로 난 해석하는 거야. 내 해석을 하는 거 아니야. 복이 기준, 여기잖아. 임금에 대한 충이잖아. 이렇게. 이건 잡혀간 세자에 대한 계속 이별이잖아. 그럼 이거 뭘까? 마이너스 현실. 이런 무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를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거지. 5번 봐. 자, 7수의 달밝은 밤과 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잘 봐.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 일단은 보기를 봐. 보기에서 분명히 화자는 개선된다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다가 나머지 1, 2, 3, 4는 전부 다 잡혀간 세자, 임금의 걱정, 전쟁의 혼란 때문에 화자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마이너스 현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만 현실이 개선된다는 플러스 얘기를 하니까 다른 선택지를 봐서라도 벌써 답이 5번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보는 거야. 선택지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 이런 게 수능 문제야. 고등식 해석 안 해도 답이 그냥 나오잖아.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체인호가 말하는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이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낌으로 암기하고 한 것보다는 이 정답의 근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5번인 정답이 여러분이 스스로 주관적으로 암기해서 해석한 것보다는 나머지 거 봤더니 나머지하고 성격이 다르네. 얘네가 그래서 얘네 답에 근거가 돼줄 수가 있네. 얘는 같은 거니까, 여러 개니까. 이렇게 답을 딱 찾는 게 논리적 상관성이야. 이것만 알면 정답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한번 가보고 끝내볼게. 해석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이 이 작품을 전혀 모른다는 전자에 알고 있으면 더 문제야.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뭐 오로지 보기에 주어진 조건으로만 해석을 해볼게. 자, 해석을 해보자고. 천천히 해볼게. 여러분도 할 수 있어. 밤중 혼자 일어나. 밤의 중간. 중요하지 않아.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내 꾸마. 자기 꿈한테 묻고 있어. 뭘 묻지? 말리 요양. 요양 모를까봐 청나라 알려줬네. 그럼 말리나 무조건 고전 해석에 말리라는 공간이 나오면 무조건 이별이란 말이야. 이거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별은 누구랑 이별했어야 돼? 임금 아니면 세자야. 말리 근데 요양이라고 말해줬잖아. 어디야? 청나라니까 이건 뭐야? 그럼 누가 있는 곳이야 여기는? 당연히 세자가 있는 곳이지. 내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내 꿈한테 물어.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는고. 이 말은 몰라도 돼. 내가 어디 다녀왔어? 내 꿈에서 내가 꿈에서 세자 구하러 갔다 왔나 보지. 만나러. 반갑다. 학가 선객을 친히 뵌 듯하여라. 그럼 뭔지 몰라도 돼. 이거 사실 말 안 해줘도 물음표 X라고 해도 돼. 나는 지금 요양을 갔어. 근데 반갑다고 한 글은 알잖아. 앞뒤를 봐. 친히 본 것처럼 보인다.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봐야 되는 거야? 요양 가서. 요양이라는 중국 청나라 가서 세자 봐야 되는 거잖아. 논리상. 왜? 보기에서 이별 청나라에 잡혀간 사람이 세자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학과 세자가 탄수레 또는 세자 이런 말 없어도 우리는 벌써 논리상으로 아는 거지. 논리상으로 내가 반가워야 될 사람 요양 땅에서 친히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그럼 세자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암기가 아닌 논리로 간다는 이걸 막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무식하게 X라고 치안하고 앞뒤 보기에서 보라는 거지. 이해됐어? 쉽지? 자, 그 다음에 볼게. 자, 박재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님의 시름은 임금이거나 세자일 거야. 아직 모르겠어? 근데 박재상이 죽은 후에 그러면 이역의 춘궁을 니라서 모셔오리 됐네. 그러면 달을 잇자 지역 역자 다른 지역에 있는 봄날의 궁 춘궁을 니라서 모셔오리 라고 돼있어. 그러면 누가 모셔오겠는가? 모셔올 대상은 뭐야? 이거를 모셔오다잖아. 그럼 이게 X야. 그럼 아까 2역 누구라고? 이거는 세자겠네. 세자를 누가 모셔오리. 그러면 2역 궁상은 정확히 다른 지역에 있는 봄날의 궁에 있는 세자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봤더니 모셔와?
목적어? 누구를 모셔와? 세자를 모셔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박재상이 죽은 후에 님의 시름은 알리 없다. 그러면 님은 임금이라면 임금이 뭐야? 아, 우리 세자 데려와야 되는데 라는 걱정이겠지. 박재상이 죽은 이유라는 말은 안 봐도 그럼 박재상이 누군지 논리상으로 가야 돼. 박재상이 있다면 뭐 세자를 구해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지. 그럼 이때 박재상이라는 인물은 몰라도 플러스 인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박재상은 신라의 충신, 왕의 와우가 왜 불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이 희생돼 충신이 되는 거잖아. 봐, 딱 플러스 인물이잖아. 근데 이거는 신라 때 인물이지만 지금은 조선이란 말이야. 그 신라 때 인물일지라도 얘가 여기를 끌어들여 왔다는 것은 지금 조선의 상황에서 똑같은 논리로 누군가를 구해올 수 있는 충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박재상이 누군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지. 논리상 얘가 죽고 난 다음에 님의 시름이니까 알 사람이 없으니까 논리로 말한다면 얘가 살아있다면 님의 시름을 알아줄 거라는 거지. 그럼 님의 시름이라는 건 논리상 앞뒤 봤더니 세자를 구해와야 된다는 거지. 논리지, 논리. 간단한 거지. 자, 지금의 치술령 귀혼을 못내 슬퍼하노라. 그럼 뭐야? 치술령 귀혼 모르겠는데? 귀혼? 그럼 뭔지 모르고 슬퍼한다? 이거 몰라요? 치술령도 설명도 안 했어요. 그럼 물음표 몰라. 그럼 내가 슬퍼해야 되는 건 뭐야? 또한 가지 뭐야? 세자를 구해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슬픔이지 무슨 슬픔이야? 그렇게 가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귀혼이란 말은 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치술령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면 그 노래를 통해서 나는 슬퍼하고 있는 거지. 왜? 저 노래처럼 귀신을, 영혼을, 세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됐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주어진 범위 속에서, 논리 속에서만 해석하기, 모르는 단어 나오면 X 치고, 앞뒤에서 해석하기, 이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많다. 내가 조정을 바라본다는 걸왜 썼을까? 난 조정에 없단 뜻이야. 잘 봐봐. 조정은 여기야. 임금이 있는 곳이야. 신하들도 있고 임금도 있어. 그럼 이건 보통 서울이지. 그러면 화자가 이 조정을 바라본대. 그럼 화자는 이쪽에 있겠지. 귀양중도 밖에 바라보고 다시 더 위에는 청나라 세자가 있겠지. 구조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위치상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자인 나는 남쪽 정도에 와 있겠지. 귀양을 오거나 아직 그건 몰라. 떨어져 있다는 거 임금하고. 조정에 서울에는 임금이 있는 거고 그더 청나라는 세자가 있는 이 구조잖아. 요런 단어들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라는 거지. 요런 게더 중요한 거야.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들은 하다. 고전에서 하다는 많다. 이럴 뜻이거든. 무신들은 굉장히 많은데 신고한 화친을 누를 두고 한 것인가? 그러면 고통스러운, 맵고 고통스러운 화친을. 그러면 지금 한자 뜻풀이 안 했잖아요. 그럼 모르면 X라고 쳐야 된단 말이야. X를 누구를 두고 한 것인가? 조정에 무신들은 많은데 X를 누구를 두고 한 것인가? 모르겠는데요? 봐. 슬프다. 왜 슬프냐? 조굴이 이미 죽으니. 뭔지 모르겠지만 X가, Y가 죽었어. 죽으니. 참승할 리 없애라. 그러면 참승이 뭔데? 참승은 높은 이를 호의하여 수레에 같이 탈. 그럼 이거는 무조건 논리가 뭐야? 충신이지. 그러면 조구리가 이미 죽으니. 그러면 조구리 충신이네? 같이 타는 인물이니까. 그러면 충신이 없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논리상 시험 문제 나오면 뭐야? 요 조구리랑 요 무신은 대비지. 아무리 무신들이 많았지만, 넘치지만, 조구리처럼 뭐 참승, 나라가 위험한, 그러면 높은 이는 임금이겠지. 임금과 함께 수레를 타면서 조구리 나오네, 충신. 나라를 지킬 인물이 없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석할까요?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슬픈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뭐였어? 아까 맥락으로 보니까 우리는 지금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나라를, 굴욕적인 나라를 지금 졌잖아, 싸움에서. 그럼 뭐야? 이때 신고한 화치를 누를 두고 한 것인가? 그럼 신고한 화치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병자호란 정도를 보면 되는 거지. 병자호란에서, 병자호란을 통해서 우리가 화친을 맺은 거지. 이렇게 된 거잖아. 참승, 조구리, 이런 거 단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지금 단어 암기하지 말라는 거야. 보기 논리대로 하라는 거야. 구중에 달박은 밤에 성녀 일정 많으려니. 쉬운 내려오면 돼. 만으려이거든. 여는 법칙되기 때문에 많다야. 그러면 성녀가 뭐라고 돼 있어? 봤더니 임금의 염려라고 또 알려주잖아. 그러면 달은 굉장히 밝았지만 임금의 걱정은 많아. 지금 그럼 이건 마이너스 상황이 되는 거야. 달박은 밤에. 그러면 일정 스케줄이 많아. 많으니. 그럼 뭐야? 걱정, 임금의 걱정과 일정도 많아. 그러면 어쨌든 핵심은 걱정 많겠지. 그럼 이 걱정을 우리는 뭐라고 보면 돼? 아까 말한 것처럼 세자에 대한 걱정.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이역 타오지 바로 이역 풍상의 학가인들 이질소냐. 아까 학가가 누구라고? 세자라고 해줬잖아. 앞부분에서. 아까 이역 풍상 세자는 어디에 있어? 어디에 공간이잖아. 그럼 이건 청나라잖아. 그럼 이역 풍상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가란 말이지. 이역 풍상 뜻을 몰라도. 어디라는 공간에 있는 세자. 그럼 세자가 있는 이역 풍상은 청나라. 마이너스 공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됐어. 아주 간단하지. 그럼 이질소냐 서리법이야. 잊을 수 없다. 서리법은 당연히 임금이 걱정하는 건 청나라로 잡혀간 세자일 수 없는 거지. 이 밖에 알파 앤드 오아 더 뭐니 억만창생들 지금 민중까지도 억만창생은 민중들까지도 못내 분별하시도다. 못내 걱정한다는 뜻이겠지. 임금은 군면이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건 세자 걱정도 해야 되고 백성들 걱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란 말이지. 간단하지? 자, 우리 논리를 해석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는 거야. 뜻풀이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뜻풀이로 하지 말라는 거지. 자,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었네. 그럼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기 때문에 이때 봄비는 풀어 쓰네. 봄비 때문에 풀이 절로 생겨. 아는 일 없으니 그 안이 좋을 소냐. 뭔지 모르겠지만 요 풀들은 아는 일 전혀 일 알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없느니 없으니 그것이 안이 좋을 소냐. 서리법 좋겠다. 이건 뭐니? 뭔지 모르겠지만 풀이 비가 내려서 막 자라. 근데 얘네들은 뭔가 아는 일 알아야 되는 일 이런 거 모르고 살아. 일 모르고 살아. 근데 우리는 너희 의인법이네. 너희가 누구야? 논리상 풀이네. 너희만 못해서 시름 겨워하느라. 뭔지 몰라겠다. 우리는 뭔다? 시름 고통스러워하고 있네. 그럼 시험지에 뭐가 나올까? 안 봐도 풀과 우리 시를 쓰는 기본이야. 어떤 시의 기본은 뭐냐면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어떤 자연물이나 대상물이 나오면 얘네 둘은 대비적인 관계일까 동일한 관계일까를 따지는 게 있어. 예를 갖다가 우리 시적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 근데 어쨌든 얘는 뭐라고? 풀. 알 일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뭐래? 여기 봤더니 너희만 못하다? 너희만 못하다는 걸 뭐라고 해야 돼? 아는 일이 우리는 많다는 거야. 얘는 아는 일이 없어서 좋다고. 히읗 내려와. 좋을 소냐? 히읗 연음 됐단 말이야. 좋을 소냐야. 그럼 얘는 좋다고. 우리는 아는 일이 많아서 좋지 않다고. 이게 논리란 말이야. 우리는 싫음 좋지 않단 말이야. 그럼 논리상 우리가 아는 일은 뭐야? 여기서 아는 일은 바로 세자가 잡혀간 일, 그 다음에 임금이 걱정이 많은 거.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우리 포함된 화자가 어찌 편하겠어. 그러니까 화자는 싫음 겨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풀과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시대를 모르는 풀과 우리 또는 화자를 대비시켜서 나의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비고 묻진 않았지만 이게 기본이야. 이런 걸 묻거든 기본적으로. 심화, 정서를 심화시킨 거지. 우리 속에는 화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조그만 이 몸이, 이 몸 누구야? 화자겠지. 화자. 하늘 밖에 떨어지니. 하늘 밖에 떨어졌다는 말은 뭐야? 지금 서울로부터 떨어져 나 있다. 임금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서울은 누구야? 임금. 내가 워낙 멀리 떨어져 와 있어. 지방으로 귀향은 아직 모르겠어. 혹여 멀리 귀향을 왔다면 귀향을 와서 내가 임금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서울을
찾아보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야 이런 뜻이란 말이야.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같아야 갈 길 몰라 하노라. 나는 바람에 이리저리 쓸리는 검불 같은 말이야. 이럴 때 풀 필요 없어. 검불은 같다고 되기 때문에 이건 뭐야? 화자를 비유하는 거야. 여기저기 그냥 쓸려다니고 유랑하고 버려진 인물이라고 보는 거지 나는. 유랑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갈 길 몰라 하노라. 그래서 난 서울로 찾아가기가 힘들다. 여기저기 쓸려다니는 인물이라서 자신을 비유한 거라는 거지. 검불 뜻을 왜 알아야 돼? 왜? 얘는 지금 다시 서울로 가서 임금을 옆에서 그리워하는 충정. 왜? 보기가 충정이라고 말했으니까 서울 나오면 임금, 임금과 관련돼 있으면 나는 충정을 떠올리면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됐지? 이게 이정환의 비과야. 그럼 우리는 쉽게 해석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봤단 말이야. 이걸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도 쉽게 풀어봤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필요 없고 어떻게 초점은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걸로 앞으로 고전시가를 스스로 혼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고전시가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